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코리아 타임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금수저, 그리고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자, 금수저는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은 금수저라 하고요. 은수저는 금수저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흙수저는요, 정말 못 사는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계급을 요새 나누는 그런 유행어가 되게 퍼지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코리안 타임즈가 글을 쓴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Rich Dad, 부유한 아빠. 그리고요, Rich Son, 부유한 아들. 부유한 아빠의 부유한 아들이다. 자,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By Yoon Ya-young, it is harder to become self-made in Korea with 자, it is harder. 자, it is harder.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o become 되는 게요. Self-made. 자, self-made. 자기가 자신을 만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성공하다. 자아 성취입니다. 스스로 성공하기가 it is hard. 어려워졌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요. Inheritance from parents taking a greater role in one's wealth. A new 자, 그래서요. With inheritance. 자, 유산. 어떤 유산이죠? From parents taking. 부모님으로부터 얻은 유산이요. Taking a greater role. 자, 큰 역할을 합니다. In one's wealth. 한 사람의 부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요, 자신이 노력해서 버는 부보다 부모님이 얼마나 물려줬느냐에 따라서 부가 큰 역할을 합니다. Study showed Tuesday. 자, a new study, 새로운 연구가요, showed, 보여줬습니다. Tuesday, 화요일 날 보여줬습니다. 참 슬픈 조사입니다. 자, 개인의 노력보다는 부모님이 얼마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개인의 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참, 이거 참 슬픈 소식이죠? Young people from lower and middle class families are increasingly depreciating themselves on the internet as born with an earthen spoon in their mouths, compared to those 자,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요, from lower, 자, 하류층, and 그리고 middle class, 중류층 families, 가족들은요, are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depreciating, 자, 여기서 d는요, 아래로 내린 겁니다. depreciating, 자, 그래서 자신을 아래로 내리다, 아래로 찬양하다, 그래서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themselves, 자, 그들을요, On 인터넷 상에서요, as born with a, 자, 태어났다고요, with an, 뭐를 들고요, a spoon, 자, 흙수저를 들고 태어났다 말합니다. In their mouth, 입에요. 그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난 흙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전명구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회에 전명구 한번 배워봅시다. On the internet 상에서요, As born with an earthen spoon. 자, 흙수저와 함께, 여기서 as는 뭐뭐 함께죠? In their mouth, 그의 입 안에. 자, 그래서요, on은 어디 상에, as는요, 태어날 때, 그리고 with는 뭐뭐와 함께, in은요, 안에.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영어다 생각나죠? 자, 그 정도 수준의 전치사입니다. 근데 전치사 뒤는 특징이 뭐죠? 반드시 명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래서요, 전명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n, 전치사, the internet, 명사. 그리고요, with 전치사, An earthen spoon 명사 그리고 in 전치사 their mouth is 명사 이렇게 해서 전명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as 번은요 태어날 때 뭐뭐 할때할 때니까요 전명구가 아닙니다. 왜죠? 번이 동사입니다. 만약에 번이 만에 하나 명사였으면요 관사가 있겠죠. 근데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as born, 뭐뭐 태어날 때,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s는요, 접속사로 쓰이는 겁니다. as born, 태어날 때.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They say they could never keep up with the 자, compared to those. 자, 저러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요. 어떠한 사람들이죠? Born with 태어난 사람들, on silver spoon, 은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들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낙담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죠. 자기가 태어났는데, 벌써 돈 있는 애들은 잘 살고 자기는 못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흙수저가지고 태어났다. 쓰러 낙담한 사람, 젊은 사람이면 당연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Was lucky people, prof. 자,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They could never keep up. 자, 그들은 결코 keep up 유지할 것이라고요. with 아니면 가까이하다. 자, keep up 유지하다, 가까이하다. 그들은 결코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With those lucky people. 자, 이러한 운이 좋은 사람들, 자,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Kim Nak Nayeon of Dongguk University, who authored the 자, Professor 김낙경 of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에서 김낙경 교수는요. Said such sarcasm actually has a basis in reality. 자, who authored the study? 그러한 연구를요 담당하고 있는 교수님은요. said 말합니다. Such sarcasm. 자, 이러한 비유는요, actually, 자, 사실, has a basis, 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in reality. 자,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에 기초를 두다 보니까, 아, 나는 못 사니까 흙수저다. 어, 쟤는 태어날 때 잘 사니까 금수저다. 자, 이런 말 하고 있겠죠? One accumulates wealth by saving part of one's income or inherit. 자, one accumulate. 자, 누군가는요, 저축을 합니다. 재산을 축적합니다. wealth, 재산을 축적합니다. by saving part of one's income. 자, 그의 저축의 일부로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어오면요,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재산을 축적을 하죠. or 혹은요, inheriting wealth from parents. 혹은요, 이어받습니다. wealth, 재산을 이어받습니다. from parents.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He is friend. 그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쌓는 방법이, 우리가 열심히 돈을 조금씩 벌어가서 모으는 방법이 있고, 부모님부터 한 번에 받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Inheriting wealth from parents, he explained. In a society with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the 자, in a society, 사회입니다. 어떠한 사회죠?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요. Door is open for anyone to accumulate wealth through individual effort without relying on inheritance. 자, the door, 그 문은요, is open, 열려 있습니다. For anyone, 누구에게나요? To accumulate wealth, 자, 재산을 쌓기 위한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Through individual effort, 자, 개인 노력을 통해서요.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falls, however, 자, without relying on inheritance, 자, without relying on, 자, 의지하는 거 없이요. inheritance. 자, 유산에, 부모님의 유산에 의지하는 거 없이 개인이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게 건강한 사회겠죠? Such opportunities disappear and inherited wealth. 자, 하지만요. when the economic growth rate fall. 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요. however, 그러나 such opportunity. 자, 이러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요. disappear, 사라집니다. and 그리고요. Wealth matters more, he noted. 그리고요, inherited wealth 이어받는 재산은요, matters more. 자, 더욱 더 큰 문제가 됩니다. He noted.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요, 개인이 노력해도 돈을 벌기 힘듭니다. 재산을 모으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이어받는 재산은요, 더욱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나는 노력했는데 돈을 못 버는데, 저 녀석은 노력도 않고 돈을 벌어. 참 불공평한 세상이다. 자, 이렇게요, matters more.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In his research, he showed that inheritance contributed to 42% of wealth accumulation in the 2000s. 자, in his research, 자, 그의 조사에서는요, he showed that, 그는 보여줬습니다. inheritance contributed, 자,
상속은요, 기여합니다. to 42%, 42%의 of wealth. 재산의 42%를 2% 기여합니다. accumulation in 2000. 자, 재산 축적의 42%가 이어받는 재산입니다. 상속된 재산입니다. in the 2000s. 2000년도에는요. in the 1980s. It took up only 27% of total wealth. Slightly. 자, in the 1980s, 1980년도에서는요, it took up only 27%. 자, 물려받는 재산은요, took up, 차지하고 있습니다. only 27%, 오직 27%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of total wealth, 전 재산에서요. 자, slightly rising, 자, 가볍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to 29%, 29%로요, in the 1990s. 자, 그래서 1980년도에서는요, 27%, 그리고 90년도에서는 29%, 그런데 2000년도에는 무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전체 개인 재산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이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Rising to 29% in the 1990s. In other words, if one had 100 million won in assets, only... 자, in other words, 자, 다른 말로요, if one had, 자, 만일 100 million won, 죄송합니다. 자, 1억 원이 있다고 하면요, in assets, 자산이요, 1억 원 있다고 하면요, only 27 million won came from his or her parents while the remaining 73 million won. 자, only 27 million, 자, 2700만 원이요, came from his or her parents. 자, 그와 그녀의 부모님부터 오는 재산입니다. while 반면에요, the remaining 73 million won, 자, 남아있는, 자, remaining은요, 남아있는입니다. 자, 그래서 7300만 원은요, was accumulated, 자, 쌓아집니다. through savings, 저축을 통해서요. was accumulated through savings or investment. Now, nearly half of all wealth comes from the parents. 혹은요, investment, 투자를 통해서 7억 3천만 원에 쌓아집니다. Now, 지금은요, nearly half of all, 모든 것의 반절, 모든 재산의 반절은요, wealth came from, 자, 나옵니다. The parents, 부모님부터 나옵니다. 자, 재산의 반절이 부모님이 물려줘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됐죠. Prof. Kim attributed it to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자, Prof. Kim, 자, 김 교수님은요, attributed it, 자, 이것이 기여합니다. to the slowdown, 자, slowdown, 지체되는 of economic growth, 경제성장에 지체에 기여를 합니다. 자, 개인이 노력해도요,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한 현실, 자, 이런 게 경제성장이 느려지는 데 기여를 하겠죠. During the era of high economic growth. 자, during the era of high economic growth. 자, during the era, 어떠한 시대, of high economic growth, 고속성장 시대에서는요, savings, 저축은요, savings rate, 저축률은요, in the private sector, 개인의 섹터에서요, savings rates in the private sector rose steeply. The young working generation had more opportunities to accumulate wealth. 자, rose steeply. 자, rose는요, rise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매우 올랐습니다. steeply,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The young working generation, 젊은 일하는 세대는요, had more opportunities,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to accumulated wealth, 재산을 쌓을 수 있는 than their retired elders. 자, 그들의 퇴직된 부모님보다 than their retired elders. Korea's economy recorded on average 8.8% annual growth in the 1980s and 7. 자, Korea's economy recorded. 자, 한국 경제는 기록을 했습니다. On average, 평균적으로요, 8.8%를 기록했습니다. Annual growth. 자, 연간 성장률이요, in the 1980s, 1980년도, and 그리고요, 70.1% growth, 7.1%를
1%의 경제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In the 1990s, 1990년도에요. And 그리고요, many could increase, 많은 사람들이요. 자, 여기서 many는요, 형용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라는 명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could increase their assets, 그들의 재산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0.1% growth in the 1990s. And many could increase their assets even if they weren't born into rich families. 자, even if, 만일 they wasn't born, 그들이 they weren't born, 그들이 태어나지 않았어도요, into rich families, 부유한 가족에 태어나지 않았어도요, 자, 그들은 그들의 재산, 자산을 축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The savings rate was also above 30%. 자, the savings rate is 저축률은요 was also 또한 above 30%, 30%를 넘어갔습니다. Reducing inheritance's role in wealth accumulation. 자, reducing inheritance's role. 자, 재산의 역할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In wealth accumulations, 재산이 쌓으면서 재산을 쌓을 때 부모님이 이제 물려준 재산은요 점점 그 역할이 줄어들고 있죠. 왜? 자신이 노력해서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요. With economic growth slowing down, however, 자, with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이요 slowing down, 느려지면서요 with 뭐뭐 하면서. 자, with는 누누와 같이란 뜻도 있는데 뭐뭐 하면서란 뜻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There is less chance of writing such success stories. 자, however, 그러나요, there is less chance. 자, 적은 찬스가 있습니다. Of writing such a success story. 자, 이러한 성공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적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성공 스토리 쓸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죠. The professor said that the ratio of inheritance to total wealth is still low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자, the professor said 그 교수님이 말하시기를요, that ratio of inheritance 재산의 비율은요, to total wealth 총 재산에서요 is still low 여전히 낮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는요,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다른 부유한 나라와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서요. Develop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Sweden. Inheritance accounts for 56. 자, such as United Kingdom, 영국과 Germany, 독일과 and Sweden. 스웨덴 같이 잘 사는 나라 비교해서 자, inheritance 자, 유산은요. accounts for 자, 계산이 됩니다. 56.5%. 자, 56.5%로요. 5% of wealth in the United Kingdom. 미국에서는요, 56.5%입니다. 47% in Sweden and 42. 그리고 47%가 스웨덴이고요. 2.5% in Germany. 그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독일입니다. 자, 코리아 타임즈 끝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저절로 코리아 타임즈가 끝났나 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상 코리아 타임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